빨간과 검정이 교차로 한 장씩 섞여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장씩 앞면 뒷면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카드의 상태는 빨간과 검정이 교차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비중이 달라서 분리가 되죠. 카드에서도 검정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빨강은 위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위의 내장을 확인합니다. 위쪽 내장은 안내한 것처럼 빨강이 떠올랐습니다. 아래쪽 내장은 검정 내장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빨강과 검정을 한 장씩 교차로 가운데에 내립니다. 카드를 모으고 잠시 기다립니다. 검정은 아래로 내려가고 빨강은 위로 올라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위쪽 내장입니다. 예상대로 모두 빨강입니다. 옆의 뭉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장 모두 검정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카드의 빨간 검정이 분리되는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섞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카드를 잡고 강하게 흔들면 됩니다. 앞면을 확인해보면 빨강과 검정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검정은 가라앉으려고 하고요. 빨강은 위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위쪽 내장은 모두 빨강입니다. 아래쪽 내장은 모두 검정이 됩니다. 8장의 검정 빨강 카드를 준비합니다. 8과 9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이 위로 가도록 합칩니다. 탑 카드부터 한 장씩 바닥에 딜링합니다. 8장 카드 전부를 앞면, 뒷면을 확인시킵니다. 카드를 앞면으로 잡고 양손에 빨강과 검정을 나누어서 잡습니다. 검정부터 내립니다. 검정 빨강이 한 장씩 섞이도록 내립니다. 한 번 더 탑 카드부터 한 장씩 딜링을 합니다. 4장까지는 한 장씩 내리고요. 남은 4장은 한꺼번에 뒤집어서 펼쳐서 보여줍니다. 남은 4장은 한 장씩 세지 않고 바닥에 한 번에 합칩니다. 탑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검정을 보여주고 바텀에 넣어줍니다. 탑부터 4장을 세워서 잡고 뒤집어줍니다. M3 카운트 포지션입니다. M3 카운트를 합니다. 검정도 M3 카운트 포지션입니다. M3로 4장의 검정처럼 보여줍니다. 그대로 양손에 각 4장을 뒷면이 보이게 잡습니다. 빨강 탑 한 장을 먼저 내리고 검정은 바텀부터 내립니다. 반복해서 카드를 교차로 내립니다. 탑부터 4장을 세워서 잡습니다. 카드 상태는 이렇습니다. 탑 한 장을 잡고 그 아래 3장을 먼저 앞면으로 뒤집고 남은 한 장도 앞면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M3 카운트 포지션이 됩니다. 앞에서와 다르게 M3 카운트 후에 마지막 한 장을 바텀에 넣습니다. 검정은 M3 카운트 포지션입니다. 여기도 마지막 카드는 바텀에 넣어줍니다.
탑 한 장을 잡고 나머지 카드 8장을 왼손에 뒷면으로 뒤집어줍니다. 남은 카드 한 장도 뒷면으로 올립니다. 전체 카드를 강하게 흔들어줍니다. 4장씩 나누어서 바닥에 펼칩니다. 빨강이 제일 밑에 있는 뭉치를 잡아서 나머지 뭉치 위에 합칩니다. 탑 검정 한 장 앞면을 보여주고 바텀에 넣습니다. 탑 4장을 뺍니다. 앞면이 보이게 잡고 M3 카운트를 합니다. 검정도 똑같이 합니다.